오늘은 먼저 경남 축제 소식 모아봤습니다.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당장 내일부터 주말까지 18개 시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데요. 맥주, 교육, 항공, 우주, 시골 체험 등등등 다양한 주제의 축제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령군 한지축제 위원장입니다. 제8회 한지축제가 10월 9일, 10월 10일 양일간 신반 공영 주차장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체험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단연 눈에 띄는 타이틀 페추니아. 마근담 주민들이 회춘하고 싶다는 열망을 담아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축제인데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요리대회, 장기자랑, 패션쇼까지 마근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이어서 창원 소식입니다.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그나이트는... 이그나이트? 암모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쌍라이트는 들어봤어도 이그나이트. 이그나이트는 우선 점화시키다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지식 공유 행사입니다. 20장의 슬라이드를 15초씩 자동으로 넘기면서 총 5분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명 프레스테이션 파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마산에서는 2013년도에 저희 신표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그나이트 마산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했습니다. 뭐 꿈나무 꿈, 미술 이야기, 커피 이야기, 뭐 창동 이야기 등의 지역 관련된 이야기도 많았고요. 다양한 주제로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와 지식 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접수를 통해서 접수 또는 문의를 하시려면 010-9383-8565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이그나이트 마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쪽에서 저희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마산 창동에 위치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령 소식입니다. 의령에서 산불 감시원을 모집합니다. 기동 1명, 초소 1명, 일반 감시원 5명으로 16일까지 지원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예측이나 기계톱을 잘 사용하시면 가산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뜨거운 뉴스 알랑가 몰라였습니다.